자, 강연을 우리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궁금증을 자아내기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주제였고 그런 출발이었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제가 이제 오늘 이 카오스 강연을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시간과 공간,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힘,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바로 물질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오스 재단은 올해 봄 기원이라는 주제로 10개 시리즈 강연을 마쳤는데요. 그중 두 번째 물질의 기원을 강연하셨던 분이 바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석좌 교수이신 김희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공연을 예매하실 때 138억 년전 우리는 태어났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셨을 텐데요.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김희준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분 오늘 이 자리에 강연하러 나오시진 않지만 그때 강연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기 몸의 수소를 생각하면요, 138억 년이에요. 여러분 모두다. 정말이에요? 그거 잘안 믿어지죠? 수소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생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 생긴 양성자예요. 그게 뭐 별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돌고 돌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나는 자부해요. 나는 138억 년. 예, 정말이에요? 네, 참 놀라운 얘기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138억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 이런 어떤 큰 주제를 던져 주셨는데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저의 이해력 또는 여러분의 이해력도 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 특히 수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과연 뭘까? 여기는 이제 궁금증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분을 모시고 또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김성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성훈 교수님은 보니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님이세요. 예.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예? 학장님이 왜 죄송하세요? 총장님이 아, 아니어서요? 아닙니다. 아니,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학장님이면. 예. 그 학부를 다 책임지고 계신 네, 분인데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네. 개강했잖아요. 아직 개관은 안 했고요. 예. 네, 학장님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대학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서울대가 좀 늦군요. 네, 딴 데는 그렇습니다. 막 개강한 데도 있던데. 예. 네. 그러면은 괜찮으시네요. 이 괜찮습니다. 인사는 취소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게 당연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분위기 좀 풀어보자고 제가 농담을 했고요. 자, 교수님 강연을 청해 듣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김희준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김희준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자연이나 과학 앞에서는 남녀노소가 아마 같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 태어난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138억 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비슷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100년 된 나무를 가지고 오늘 의자를 만들었으면 네. 그 나무 의자는 오늘 만든 거죠.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상처받지 마시고 네.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분, 뭐 장수하는 분, 105세, 막 110세 이런 분들도 네. 우주의 기원에 비하면 아무 갓난아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 남녀노소 뭐할거 없이 네. 다 같은 비슷한 존재다. 다 예. 소중하기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교수님께서 해주실 물질의 기원 강연은 이를테면 우주에서 생명의 기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방금 김희준 교수님이 또 너무나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의 설명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되면서 시작으로 해서 쭉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빅뱅이 있고 그 초기에 입자들이 급격하게 진화해요. 그렇죠? 쿼크, 전자 이런 것들 양성자, 중성원자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예, 그때는 근데 아주 가벼운 수소, 헬륨 정도밖에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몇억 년 후에 별들이 태어나서 별이 또
일생을 거쳐요. 그것도 진화래요. 늙고 나중에 죽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생기고 그 이제 별의 진화이자 동시에 원소의 진화죠. 수소로부터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그런 진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서 화학결합들을 하겠죠. 그래서 저기 수소, 메탄, 암모니아, 몰래 간단한 이제 것들 만들고 그게 이제 지구상에서 일련의 반응을 거쳐가지고 생명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핵산의 뭐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거치고 그다음에 일단 생명이 태어나면 그다음에 이제 종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생물학적 진화가 있고 그 생물학적 진화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결국 인류의 진화가 될 거예요. 예. 이런 이제 다섯 가지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게 되는 이거는 정말 100년 전에는 아무도 얘기를 못했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됐어요. 네, 다시 저희가 또 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유중 교수님께서는 다섯 가지의 진화 단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강연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연인 물질의 기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김유중 교수님께서 다섯 가지 진화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진화라는 것은 뭐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변하느냐? 그 무엇이라는 건 먼저 물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자부터 시작해서 화학 물질, 생명체까지 다 물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나가며 예. 우리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포함한 생명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네. 그 중간 징검다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섯 가지 진화를 하려면 일단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기원에 네. 대해서 또 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김성근 교수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방금 지금 우중학 교수님의 그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 강연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연겁의 무한 세계에서는 아주 하나의 작은 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광대한 우주가 텅 비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우주의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고 우주가 텅 비어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로 그림책을 받으셨는데 책을 열어보니까 매 쪽마다 하나도 그림이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굉장히 공허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주는 텅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주의 내용물인데 그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물을 이루는 그 물질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그림책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그 그림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현란한데 그것의 아름다움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먼저 이런 그림들, 즉 우리가 그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디서 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물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용감하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차피 잘 모르는데 문제인데요. 앞에 앉아있는 학생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물질이 뭘까요? 아니면 물질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앞에 앉아 계시는 학생.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앞에 앉은 학생이 말하기를 물체를 만들기 전에 사용하는 재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 때 들어가는 나무 뭐 이런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질의 사례인데 물질을 정의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그 저를 자꾸 느끼는데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기를 물질은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고 그 질량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작은 구성 입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물질의 특성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러시아 인형을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인형 보면 그걸 갖다가 하나 열면은 그 다음에 작은 인형이 하나 더 숨어 있고 또 열면은 그것도 숨어 있고 하는 걸 보시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물질도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걸 갖다가 부수게 되면 그 안에 새로운 물질이 또 나오게 되고 그걸 또 부수게 되면 더 작은 구성 입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물질은
여러 개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시는 플라스틱이나 섬유 같은 걸 보면 고분자라고 그러는데, 고분자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자라는 작은 단위체들이고, 그 분자는 다시 쪼개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를 쪼개보면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더 작은 입자로 나눠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도 콜크라고 부르는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콜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콜크는 또 그 구성입자는 없는지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 우주와의 우주에 있는 물질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물질은 대칭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입자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반입자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입자들에 대응하는 반입자들이 있어서, 그 반입자라는 것은 성격이 질량은 똑같은데, 원래 입자와 질량은 똑같은데 전하량이라든지 다른 성질이 반대인 그런 입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저기 보시듯이 양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수소 원자 핵을 얘기하는데, 양성자하고 전자가 합쳐져서 수소 원자를 이루듯이, 그와 유사하게 양성자의 정반대되는 반입자인 반양성자와 전자의 반대되는 반입자인 양전자가 합쳐가지고 반수소를 만드는 그런 대칭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에는 대부분 정상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관찰 범위를 넘어서는 저 우주 저편에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물질들은 그와 같은 물질과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질도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이고 반물질도 그런데, 둘이 만나게 되면 없어지는, 소멸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충돌하게 되면 입자 자체는 소멸이 되고 에너지만 빛의 형태로 남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다시피 전자하고 양전자가 합쳐지게 되면 그들끼리 감마선이라는 빛을 내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자하고 양성자는 각각 물질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그 에너지 그 자체죠. 그래서 물질하고 에너지 사이에는 뭔가 등가관계가 있지 않나, 서로가 변환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정학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가장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그들과는 등가관계가 있다, 이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티셔츠 같은 데 이게 쓰고 다니시는 그 식인데, 거기 보면은 에너지, 왼쪽에 있는 에너지하고 오른쪽에 질량, 물질의 질량하고는 서로 등가관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초기 우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시간을 거꾸로 가서 초기 우주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강연에서 우정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빅뱅 그 현상을 가만히 보면 빅뱅 직후의 우주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독립계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건 그러지 않건 우주가 담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그걸 갖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우주가 담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빅뱅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점은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전체 크기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은 점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점 안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과포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빅뱅 직후의 우주는 매우 뜨거운, 열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온도가 높은 그런 매우 뜨거운 방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우주는 빅뱅을 함과 동시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팽창 과정에는, 단열 팽창 과정에는 온도가 떨어지는 냉각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냉각 현상에 따라서 우주에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주가 굉장히 뜨거운 존재였다가 그것이 팽창을 하면서 냉각을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주위 일상생활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주어진 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새 더우니까 더운 날 아주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그 유리잔에다가 콜라를 넣고 얼음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길 테이블 위에 가만 놔두면 유리잔 바깥에 뭐가 생기죠? 물방울이 생기죠? 물방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방울이 생길까요? 그것은 아마도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면 차가운 표면에 응축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응축을 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을 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데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면 초겨울에 여러분들 세우는 차를 타게 살치면 나가보면 그 차 유리 표면에 성에가 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데 그것은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밤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수증기가 거기 유리창에 부딪혀서 거기서 응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주의 원리 중에 하나는 물질은 차가워지면 응축하고 더워지면 증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리를 우리가 우주의 팽창 과정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주는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드디어 응축을 하게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우주에는 에너지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그 빛들이 팽창을 하면서 드디어 입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냈던 입자는 가장 작은 입자, 아까 소개했던 쿼크라고 부르는 작은 입자였을 것이고 그 쿼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입자로 응축이 될 겁니다. 입자끼리 만나가지고 마치 아까 물이 성에를 만들듯이 응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원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 원자들은 이 우주가 팽창을 하고 냉각되면서 우주가 숨겨놨던 내용물이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제대로 된 원자 핵을 만드는 데는 처음에 빅뱅 이후 한 3분 정도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3분 정도 지난 이후에 온도가 한 10억도까지 떨어졌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결합을 해서 원자 핵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야지 처음으로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빅뱅 이후에 아마 한 수십만 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년 동안 우주가 팽창을 하고 그 사이에 온도가 서서히 떨어져서 이제는 원자 핵에 전자가 겨우 붙을 정도로 그전 같았으면 붙어도 금방 떨어질 텐데 더우니까 이제는 충분히 식으니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안정된 원자를 만드는 시점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원자가 출현한 것은 빅뱅 이후에 한 수십만 년 이후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에 비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우주의 최초의 상당한 시간이 거친 이후에 바로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원자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또 삶을 영위해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가장 중심에 해당이 되는 그 원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겠죠. 근데 충돌하는 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높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합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음번 충돌해서 깨질 테니까. 그런데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면 그 충돌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한번 만들어진 원자가 깨지지 않고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엮어주는 분자를 형성하는 이 결합 에너지가 온도로 환산하면 한 수만도 정도가 되는데 그 수만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분자가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분자가 언제 나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우주의 평균 온도가 수만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상태겠죠. 하지만 최초의 빅뱅에 비하면 굉장히 식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분자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분자라는 것은 원자하고 달리 원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향이 개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입자인데요. 분자는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루는 하나의 그 단체 또는 가정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청중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씩씩한 청년이 하나 있고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그 두 분이 만나서 부부가 됐다고 쳐요. 그럼 부부가 되면 물론 각자의 성격 그대로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부가 된 상태에서 어디 가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할 때는 남들은 그걸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부부의 특성이라고 본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저기 보는 것처럼 일산화탄소를 보시면 그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했을 때 각각의 탄소의 모습과 산소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자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분자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자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자하고 원자가 만나가지고 결합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마치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부부관계만은 아니듯이 원자와 원자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알코올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알코올인 그 메탄올을 예로 들면, 메탄올의 경우에 아까 보셨던 일산화탄소에서 보셨던 탄소하고 산소는 그대로 있는데, 즉 아빠 탄소, 엄마 산소 있는데 그 주위에 딸, 아들 수소 몇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가족을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탄올이라는 저 분자는 아까 일산화탄소하고는 전혀 다른, 아무런 성격도 공유하지 않는 전혀 독자적인 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컨비네이션, 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조합의 가능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보시면 주기율표에 원소가 기껏해봤자 한 100개 남짓 있는데 그 100개 남짓한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화합물질의 종류는 9천만 종 이상이 됩니다. 아마 조만간 1억 종 이상을 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질문을 던지겠어요. 이와 같은 걸 보면 마치 저 원소의 주기율표를 보시면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무슨 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뭐가 생각이 나세요? 혹시 주위에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 부품 중에서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주기율표가? 네네, 키보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 컴퓨터 키보드의 키 하나가 음소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치면은 알파벳 하나 또는 우리 한글 하나씩 이렇게 쳐지게 되죠. 근데 그걸 조합을 하면 단어가 되잖아요. 그 단어가 돼야지만 비로소 문자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소도 그걸 조합해서 원자들끼리 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돼야지만 비로소 화학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사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는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있고 아까 우리 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도 이루어지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또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서 지역사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국가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전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서 잘 깨지지가 않는 관계고 그 다음에 가정하고 가정이 지역사회를 이룰 때 그 관계도 상당히 돈독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관계보다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가 합쳐서 국가를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원리를 보는 것이 작은 개일수록 그것을 묶고 있는 힘은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개가 커질수록 그 개를 구성하는 힘은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 보면 저녁 8시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뭐가 배가 출출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뭐죠? 라면.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한번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물을 넣고 불을 켜고 오래 있으면 물이 끓게 되죠. 근데 물이 끓는 과정에서 보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될 때 변하는 것이 뭘까요? 물 분자 자체가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 분자는 액체에 있을 때나 기체에 있을 때나 물 분자는 다 우리가 잘 아는 H2O예요. 차이점은 기체가 되면 모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다 끊어져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서 액체 상태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금 지나갔지만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힘은 그대로 존재하고 가정과 가정 사이에 있는 그 힘은 끊어져서 없어지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 주위의 모든 관계는 일단 단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니죠. 그 가족 간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 변화할 때 에너지를 주고 그 물질을 변형시킨다 하더라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분자 내의 힘, 원자와 원자 간의 분자를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을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집합체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분자도 있고 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드는 물질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물도 그 중에 하나고요. 각각의 분자이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액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갖고 계실지 모르는 그 동전 같은 걸 보면 동전은 전부 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다 하나 모여서 전체의 하나의 고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라든지 또는 손에 평소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 볼펜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고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라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이 다음 강연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는 고분자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그 DNA이고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DNA와 단백질이 그려져 있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고 단백질은 생체의 수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일꾼 분자입니다. 이 DNA는 세 가지 종류의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 DNA 염기가 있고 당 분자가 있고 인산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DNA 염기입니다. DNA 염기가 DNA의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NA 염기는 단 네 종밖에 없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이라는 그런 네 종류의 DNA 염기가 있습니다. 이 DNA 염기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화학적으로 보면 이런 염기는 굉장히 그 유사한 분자들이 많은 아주 평이한 분자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족보를 따져야 되는데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퓨린이라고 부르는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퓨린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사이토신하고 사이민은 피리미딘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문이 약간 달라요. 성씨가 약간 다른 하나는 퓨린씨고 하나는 피리미딘씨인데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사촌들끼리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좀 비슷하게 생겼고 사이토신하고 사이민도 자기네끼리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 저 가문에는 식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쟤네들뿐만 아니라 쟤네들의 사돈, 사촌, 형제 이런 애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궁금증은 그런 거예요. 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DNA 같은 중요한 물질에 DNA 염기로 채택이 될 때 쟤네 네 명만 채택이 됐느냐? 쟤네 말고 다른 애들은 어디 갔느냐? 하는 그렇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아데닌을 다시 등장을 시키고 이 아데닌이 그 유명한 분자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분자일 텐데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 DNA 염기고요. 이 아데닌하고 형제 분자, 비슷한 형제 분자를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저 형제 분자는 아데닌하고 분자식도 똑같아요. 탄소수, 수소수 다 똑같은데 단지 여기 있는 저 빨간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닌 분자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저쪽 분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고 우리 연구를 해보니까 아데닌 분자는 들떠 있는 상태가 빛을 받으면 모든 분자는 빛을 받으면 들뜨게 되는데 들뜬 상태가 굉장히 짧게 지속이 돼서 금방 들떴다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데닌 형제 분자는 오랫동안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아데닌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고 누가 옆에서 굉장히 들뜨게 해도 잠깐 들떴다가 원래 상태 평정심으로 돌아가는데 오른쪽 형제 분자는 들떠 있으면 하루 종일 들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들뜨기 쉬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람의 경우도 사람이 너무 흥분하고 들떠 있으면 실수를 하기 쉬운데 이 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상태가 오랫동안 들떠 있으면 그 분자는 다른 화학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자기 분자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분자가 바뀌게 되면 유전 정보에 훼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유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유전 정보를 전달시키는 이 매개체로 쓸 때는 가장 충실한 그리고 가장 들뜨지 않는 가장 냉철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데닌과 같이 들떴다 금방 떨어져서 안정화된 그런 분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을 골려진 이유가 안정하기 때문이고 비슷한 형제 분자가 그렇게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오래 들떠있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네 개의 유전 분자가 DNA 염기가 채택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두 형제 엇갈린 운명을 보고 계시는데 차분한 형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아데닌이 되고 열받고 들뜨기 쉬운 동생은 대신에 들떠있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굉장히 빛을 많이 방출해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요즘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동생은 그걸 비밀을 파헤치는 그 형제는 용감하였다 이 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질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는 물질인데요. 그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모두 아미노산의 그 집합체인데 아미노산은 자연계 수백 종류가 있지만 생체 내에서는 20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미노산은 왼손잽이거나 오른손잽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왼손 제비와 오른손 제비라는 건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저기서 L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편광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성격이 있고 D아미노산은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성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손하고 왼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개를 보면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근데 진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포개지면 포개지지만 이렇게 보면 정반대죠. 그러니까 대칭적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틴어에서 손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카이랄리티라는 이름으로 이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두 아미노산은 서로가 카이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관계다. 서로 쌍둥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는 오른손잡이고 다른 하나는 왼손잡이고 나머지 모든 성질은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또는 동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을 분석을 해보면 그것들은 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아미노산들은 전부 다 왼손제비예요. 오른손제비는 생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면 왼손하고 오른손이 똑같이 나오는데 생체 내에서는 왼손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자연이 무슨 편파적인 마음을 먹었길래 이 쌍둥이 현들 중에서 L아미노산 왼손제비만 선택해서 모든 생명체를 관장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자연이 오른쪽보다 왼쪽을 선호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현대과학에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아까 카이랄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체 내의 아미노산은 다 L폼이라는 L 형태라는 것 때문에 그걸 호모카이랄리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호모카이랄리티 문제는 가장 설명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자물리 이론하는 사람들이나 생명과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설명을 제시했는데 아직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설명 방법을 아마 언젠가 한번 내지 않을까 싶은 저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은 수없이 많이 제한된 설명 모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파괴된 대칭성, 그 대칭성이 파괴되어 있고 공간이 비등방적이다. 공간이 모든 방향으로 다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우주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이론에 따르자면 빅뱅 직후에는 L아미노산하고 D아미노산이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L아미노산이 조금 더 안정하게 된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너무너무 작아서 도저히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차이로 L아미노산이 조금 더 안정했는데 그것이 우주의 진화 과정과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 작은 차이가 점점점 더 중복되게 반복이 돼서 증폭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아미노산은 생명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L아미노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이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론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는 약간 알쏭달쏭한 이론인데요. 그나마 그게 지금까지 나온 설명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처음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저기 냉각이 되고 냉각되는 과정에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드디어 형태를 드러내고 형태를 드러내면서 점점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변하면서 큰 물질로 가는 과정에서 분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분자들은 자기네끼리 합쳐져가지고 더 큰 분자를 만들기도 하고 드디어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그 DNA 염기와 아미노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아미노산을 이루어서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주를 생각하게 됐는데 어쩌면 이 호모카이랄리티 문제가 그 우주와 생명을 잇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물질을 거쳐서 생명의 기원을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최고의 비보잉 팀 TIP 크루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비보이 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등 비보이가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도전 골든벨 진행을 한 6년을 했는데요. 그때 비보이의 B가 뭐의 약자냐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드라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브레이크댄스의 약자인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춤꾼들도 세계적인 그런 춤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카오스 무대의 주제인 기원을 상징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한 무대라고 합니다. 예술과 과학의 조화가 빛났던 무대, TIP 크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IP 크루의 공연에 앞서서 영상이 잠깐 나왔었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이라는 주제로 지난 봄에 진행됐던 10회 강연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각각의 교수님들이 강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물음표로 끝나는 것도 꽤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학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음표를 남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것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